지난 9일에 이스라엘에서 총선이 열렸습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 국가정책은 물론 종교적으로도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스라엘 현지 통신원과 전화 연결해서 총선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명영주 통신원. 네. 네, 지난 9일 이스라엘에서 총선이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최종 결과는 우파 정당 리쿠드가 득표율 26.83%로 1위, 중도 좌파 정당 블루 앤 화이트가 26.47%로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각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회 120석이 분배되는데 양당 모두 35석씩 차지하게 됐고 이외에 12개의 소수 정당들이 나머지 50석을 분배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부가 설립되기까지는 몇 가지 절차가 더 남아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한 정당이 득표율 50%를 넘기지 못하기 때문에 의회의 의석도 과반수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석을 확보한 다른 소수 정당들 중 같은 성향의 정당들과 연대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야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정당 성향별로 총선 결과를 나눠보면 우파 정당들이 65석, 중도 좌파 정당들이 55석을 차지했기에 우파 리쿠드당을 중심으로 연립정부가 꾸려지고 당대표인 네타냐후가 총리로 임명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됐습니다. 네타냐후가 총리로 최종적으로 임명되면 5선에 성공하게 되고 초대 총리 벤구리온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최장 총리 임기 기록을 뛰어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현지 교회 그리고 사회의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그러면? 네, 현지 교회의 반응은 그리 좋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내 크리스찬 인구 비율은 2%인데 대부분이 아랍 크리스찬들입니다. 우파 정부가 세워지면 유대 민족주의 경향의 법안과 정책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에 아랍 크리스찬을 포함해 소수민족들에 대한 대우가 나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인구의 0.5%도 채 되지 않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안에서는 반응이 다양하게 갈립니다. 중도좌파 블루 앤 화이트 당이 동성애 옹호 등 비성경적 공약을 내세워왔기에 나라의 성경적 가치관을 우선시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였지만 연립정부에 포함되게 될 우파 정당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정통 유대교 정당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를 표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수 정당이 승리한 이번 선거 결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최근 이스라엘은 종교적, 민족적 가치를 추구하는 보수 진영과 변화, 세속화를 추구하는 진보 진영 간의 갈등이 점차 극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중동 아랍국 사이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안보와 관련해서는 자결권을 강조하며 강경 대응할 것에 한 목소리를 내지만 사회 내부 문제에 있어서는 의견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안식일의 대중교통 운행과 종교인들의 병역 문제 등 문제로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모습이 그중 한 예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이스라엘 내 유대인 660만 명 중 유대교 율법을 일부분이라도 지키는 유대인은 3분의 1밖에 되지 않으며 3분의 2는 세속적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선거 날 한 두 주 전까지 중도좌파인 블루 앤 화이트 당이 더 우세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파가 승리한 것으로 밀어볼 때 시민들이 사회 내부적인 문제보다는 안보적인 문제에 우선순위를 준 것으로 보입니다. 네타냐후는 오랜 기간 불안한 중동 정세 속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총선 직전 미국이 골란고원의 이스라엘 자치권을 인정하고 러시아의 도움으로 37년 전 레바논에서 실종된 이스라엘 군인의 유해를 찾아오는 등 큰 외교적 성과를 이뤄낸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거 결과가 미칠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 몇 주간은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정당들 간의 연대 협의가 이뤄지고 내각 및 정책들이 수립되게 됩니다. 우파 정당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수립되면 국가의 세속화 속도는 느려지긴 하겠지만 앞으로의 정부 설립 과정에서 이스라엘 전체 유익을 위해 좌파 정당들을 내각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도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렇게 되면 진보 및 세속화 정책들 중 일부를 수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환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이 관리해야 한다는 공약을 계속 내걸어왔기 때문에 팔레스타인과의 관계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미국이 이스라엘 총선 직후 국경 문제를 포함한 이팔 평화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왔는데 총선 결과가 확실해지는 목요일에는 이스라엘 정부가 출범한 이후 발표할 것이라며 발표 시기를 늦췄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이팔 평화안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이팔 평화 계획을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 성사될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스라엘 이번 선거 결과로 성경적 가치관을 지닌 정책들이 얼마나 세워질지 또 아랍 크리스천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계속 기도하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명영주 통신원 잘 들었습니다.